폭염이 계속되더니 하루 내린 단비에 갑자기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 달 만에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외출 나온 시민들의 복장이 하루 만에 긴팔로 바뀌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바람까지 불어 서늘할 정도입니다. 어제까지 많이 더웠는데 오늘 병원 가느라고 나오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하나 걸쳐 입고 나왔어요. 오늘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 그쳐 어제보다 10도 넘게 내려갔고 도내 저녁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26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올여름 내내 작동되던 에어컨들도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잠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에어컨 전기료를 걱정하던 상인들은 화분까지 밖으로 내놓으며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상쾌하고 그냥 나도 좋고 에어컨도 이제 좀 쉬어서 좋겠네요. 폭염에 타들어갔던 농작물도 20mm 가까이 내린 단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배추를 뽑아낸 뒤 새 모종을 심고 잡풀을 베어내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조금만 더 와줬으면 아주 좋은데 지금도 뭐 부족한 상태죠 아주. 주말을 지나며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지만 더 이상의 찜통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평년의 30도 기온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더운 날씨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여름 이례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만큼 갑자기 다가온 가을이 어느 해보다 반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